한 번씩 묻지 말고 까부지 말고 기다려.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중량과 이 몸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만 선수랑 붙었을 때 얼마나 작용하느냐,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3분을 버티고 안 버티고 그리고 얼마나 디펜스를 잘 해주느냐. 왜냐면 현만 선수는 대충 피하고 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펜스를 얼마나 잘하고 제대로 꽂혔을 때 얼마나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내구력이 있느냐, 뭐 요게 관건인지 않나 생각해요. 바디를 줘! 바디를 줘! 그치? 절대 남자는 남자로 얘기하지만 자신은 안 합니다. 손맛이도 욕은 먹을 거야. 알겠죠? 손맛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손맛이가 많이 안 하면 진짜 내가 혼낼 거야. 손맛이한테 진짜 뭐라 그럴 거야. 그럼 나 내가 앞으로 쓰러나는 거야, 손맛이한테. 알겠어요? 제가 앞으로 받은 것만큼 현마씨는 내가 그렇게 쓰고 다니니까 현마씨도 장난을 봐야 되지. 알았어요? 그리고 바디를 줘! 바디를 줘! 그치? 딱 그래, 그냥 내고 가야지. 바디, 형 바디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오지 말고, 형이 나오지 마. 나오지 말고 여기도 밀리지 말고 나도 올려야지. 이제 거야. 들어오면 조금 버텨야 돼, 조금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야 돼. 그렇지. 막을 때 막아주고, 막을 때 막아주고, 그럴 때 막아주고, 돌려줄 때 손 내리면 안 되고, 빡, 빡. 다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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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들어올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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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들이 팍 들어가. 이제 힘을 올리고, 힘을 쉬면 정리를 하라 그랬어, 내가. 힘을 정리하라. 밀어, 밀고 나와, 본인도. 본인도 밀고 나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밀고 나오는 것도 적절. 지금 솔직히 이 체력으로는 안 돼요. 이 체력은 안 돼. 내가 봐도 안 돼. 최선을 다해서 체력 안배에 힘쓸 테니까 체력이든 기술이든 아기 호랑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배우는 것처럼 아기 호랑이라 생각하고 아기 백호라 생각하고 칠곡칠만큼은 백호 하나뿐입니다. 아기 백호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현만씨 웃지 말고 까부지 말고 기다려요.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나에 대해서 비호감이라든지 제대로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먹고 유튜브 찍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그거 갖다 내가 뭐라 해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현만씨도 상님한테 최선의 예의를 가지려면 그걸 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현만식 유튜브든 경기든 다 봤어요. 내가 아무리 낫더라도 상님한테 그게 최소한의 일이에요. 알았어요? 그거는 본인이 앞으로 유튜브를 하든 방송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항상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주제넘게 여러 말 했지만 현만식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승부는 냉정해야 돼요. 승부는 최선을 다 안 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안 갖춘 거야. 알겠어요?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서로 화이팅 합시다.